제가 엄청 많이 운 거예요. 울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모의 면접을 하다가 제가 비타고 쓰러져요. 우울증 이런 약을 크게 쓴 것도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겟레디 위드미를 찍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놀아달라고 이렇게 온 카이아입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가볍게 하고 싶은 얘기여가지고 이럴 땐 짠! 빠질 수 없죠? 맥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데이트를 갈 거라서 오늘은 좀 삼자 해가지고 논알콜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요. 짠! 맥주 바란다. 밥이잖아요. 혼밥도 크니까 GS에서 이렇게 치킨을 사가지고 왔어요. 구운 치킨이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구운 치킨 시키면 또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만 가지고 왔습니다. 펜션 컬러. 먹방인데? 짜! 이 맥주 안주로 딱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 퍽퍽한 살을 진짜 좋아합니다. 이렇게 씹으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좋아해요. 조금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조금 훌쩍거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맥주 그냥 사올걸 그랬나? 아니, 아니. 여러분이랑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요. 작년에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저는 삼재였어요. 진짜 심각하게 삼재였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멘탈이 엄청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우울 증상과 공황 증상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성격이 엄청 밝아요. 밝고 낯도 안 가리고 사람들 진짜 좋아하고 되게 독립적인 편이어서 혼자서도 되게 이것저것 그냥 행동을 잘해요. 그래서 저는 멘탈적으로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었었어요. 근데 가장 첫 번째로 혼자 일하는 시간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거의 과외가 없는 날에는 정말 그냥 혼자 지내는 시간이 되게 길었단 말이에요. 그게 일단 1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승무원으로서 되게 잘 맞았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1번이 저는 진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할 때 활기가 도는 편인데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줄고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좀 내려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거의 대학생들처럼 18학점씩 꽉꽉 채워가지고 듣고 승무원 과외도 스케줄을 진짜 빡빡하게 넣어가지고 하루에 막 3시간 자고 4시간 자고 친구도 거의 안 만나고 거의 그렇게 생활을 했었었어요. 저 오바예요, 또 오바. 근데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체력이나 멘탈적으로나 너무 건강하다고 제 자신을 자만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을 좀 덜 자면 되잖아요. 안 자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계속 그렇게 돌렸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건강이 되게 많이 안 좋아져요. 잠도 못 자고 밥을 제대로 못 먹었겠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몸을 혹사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1차로 수업을 하다가 과외를 하다가 이제 학생들이 모의 면접을 하느라고 앞에 쭉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이렇게 모의 면접을 하다가 제가 픽 하고 쓰러져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학생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학생들 말로는 초점이 없어지더니 갑자기 이렇게 뒤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저도 정신을 확 잃으면서 큰일이다. 그래서 이게 1차 공황이었다. 건강을 진짜 혹사를 시키면서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뇌가 과부하가 걸린 거죠. 그래도 과외를 아예 안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또 유튜브를 막 처음 시작할 때여가지고 찍어서 마음에 안 들면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해서 잠을 이제 또 자질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이 엄청 혹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뇌가 과부하가 온 거죠. 이제 그 뒤로도 가끔 그렇게 어지럼증이 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이 진단을 받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는 일상생활에 많이 지장을 주는 한에 있어서 공황장애 진단을 내리는 건데 저는 일을 줄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뒤로 계속 이제 스케줄을 줄이고 하면서도 좀 어지럼증은 있고 그랬지만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스케줄을 강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좀 괜찮긴 괜찮았는데 작년에 딱 들어오면서 편집도 해보고 영상에 욕심을 좀 내기 시작하면서 제가 또 다시 조금씩 바빠져요. 이제 유튜브적인 측면으로. 그래서 일상이 정말 일로 100% 차여져서 생활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짠하고 유튜브 해킹이 빵 하고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가장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아, 좀 쉬어야겠다, 쉴 수 있겠다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제 채널에 되게 이상한 막 그 드라마들이 막 올라갔잖아요. 그 드라마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누가 그 얘기를 하시던데 일기를 되게 열심히 썼는데 누가 제 앞에서 그 일기장에다가 막 칼로 이렇게 난도질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에 타는 거였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나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망하나 보다.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에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 2시까지 못 자고 일찍 잠들어도 한 3, 4시 뭐 이쯤 일어나고 그리고 잠을 잤다 하면 악몽을 꾸고 사람을 막 죽이고 꿈에서 가위 눌리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낮에도 되게 피폐해지죠. 그리고 계속 낮에도 다른 거를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초반에는 주변 사람도 알아보고 막 구글 막 다 알아보고 막 이상한 데다가 또 메일 보내보고 막 이제 그러면서 계속 여기에 매여 있으면서 너무 스트레스는 받고 그리고 친구들을 안 만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평일에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언니나 뭐 가족들도 다 늦게 오고 이러니까 혼자 너무 멘탈이 나가면서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게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이불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진짜 이상하게 막 얘기를 하다가 눈물이 나요. 이게 어떤 느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앉아있으면 눈물이 나고 운동을 제가 그래도 그나마 제 운동이 저를 좀 살린 것 같아요. 운동을 하는데 스쿼트를 하다가 눈물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스쿼트를 하다가 눈물이 나요. 밥을 먹다가 눈물이 나고 근데 밥맛도 없고 이걸 챙겨 먹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과자만 먹어요, 과자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티를 안 내려고 막 억지로 막 이런 것들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진짜 이상한 게 사람들이 막 같이 있을 때는 엄청 웃고 막 떠들어요. 막 그리고 막 자학도 하고 아 나 바보라고 막 그럴 만큼 사람들이랑 있으면 좀 모르겠는데 막 언니 빼고는 거의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거의 모를 정도로 제가 막 아무렇지 않은 척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딥하게 빠지는 그런 거 알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시 그렇게 어지러움증과 수업을 하다가 계속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수업을 하다가 계속 어지럽다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 내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이상하다. 그리고 또 누워있으면 계속 눈물이 나고 일을 왜 하지? 일을 꼭 해야 되나? 그냥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생각과 함께 되게 날카로워져서 평소 같지 않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응을 거의 안 할 때도 많았고 근데 제가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진짜 미루고 미뤘던 병원에 가요. 이게 원래는 문제가 딱 생기면 바로 병원에 사실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을 찍는 가장 주된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가라 그냥 빨리 가라 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영상을 찍은 거기도 한데 저도 병원을 찾아가게 돼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병원 중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갔었는데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하는데 그 리스트를 체크를 하면서 계속 눈물이 나는데 체크를 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야 다를까 공황장애 증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엄청 심한 편은 그래도 다행히 아니어가지고 약을 어느 정도 먹고 하면 지금은 수업하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수업 완전 잘하고 있거든요. 거의 정상적인 이제 정도로 하되 어느 정도는 먹기는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요즘에 어때요? 이러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제 이런 쭉 얘기를 막 했었죠. 선생님이 그렇냐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체크를 뭘 하나를 더 해보면 좋겠대요. 그래서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런 막 여기다가 뭐 전기 뭐 이런 걸 막 꽂아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체크를 했는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그 신경계들이 이제 평균이 이 정도라면 저는 거의 다 이렇게 밑에 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쭉쭉 다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 증상이었죠.
우울증이라고 딱 얘기를 이렇게 판정을 내리기에는 경미한 수준일 수도 있고, 저는 다행히 2주나 몇 달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주일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다 딱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우울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희 씨가 어지럽고 이런 증세보다 이게 더 걱정이 된다,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지장이 있을 거고 우울하다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엄청 많이 운 거예요. 울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처방해주신 약을 받아와가지고 먹었죠. 근데 약을 먹으니까 여러분, 일단은 잠을 잘 자요. 1번, 잠을 잘 잔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생활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업을 하는데 집중도도 뭐 떨어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러다 어지러우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제 기분 상태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울한 상태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무기력하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흥분했어, 흥분했어. 우울하거나 뭔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의지 의견해야겠다 해가지고 의지 영상, 동기부여 영상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진짜 그거는 어느 정도 나의 몸 상태가 괜찮은데 내가 좀 게을러지는 것 같다 할 때 정도 보는 영상이고, 저처럼 정말 무기력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럴 때는 그 영상이 하등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병원을 빨리 가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영상만 찾아보고 내 의지로 이겨내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진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약 자체가 막 우울증 이런 약을 크게 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단 잠 잘 자게 해주는 거라고 어느 정도 이제 신경계 맞춰주는 정도의 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을 좀 조그만한 거 하나 먹거든요. 이 약을 일단 먹게 되니까 몸에 에너지가 돌면서 의지를 쓸 수 있는 그 바탕이 생겨요. 근데 의지로 그냥 이겨내면 된다, 내가 의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버텼던 건데, 그 의지를 쓸 수 있는 힘조차도 없으니까 이건 뭐 다리가 부러진 사람한테 그냥 뛰라고, 아니 그 정도 의지도 없어 뛰어라고 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다행히 초반에 알게 돼서 병원에 가서 좀 괜찮아졌지만, 친한 분들 같은 경우는 심리상담도 오래 받아야 되고 해야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살면서 감기처럼 한 번씩 지나가는 정도의 우울을 가지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막 장기적으로 되게 열심히 복용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상태가. 그러니까 그냥 일단 병원에 가서 내가 이런 상태다 하고 의지를 쓸 수 있는 우리의 몸으로 일단 만드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 너무 개인적인 얘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보고 저를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밝은 척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저희 부모님도 보고 제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보고 하기 때문에 올릴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 자체도 저희 학생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저의 나이 또래, 그리고 저보다 더 어린 분들, 저보다 많으실 수도 있고, 좀 거창한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왜냐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요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정말 저의 구독자분들이 아시면 너무 도움이 되는 얘기인데, 이 얘기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개인적인 오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많이 미루고 걱정을 많이 했던 영상 중에 하나였는데,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심리 공부를 해서 그런지 뭐 살다 보면 팔다리도 부러지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멘탈이나 마음도 가끔 진짜 주변 상황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타고난 약함에 의해서 스크래치도 나고 못 쓸 것 같기도 하고 쉬어야 되고 그럴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의지로 이겨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뭔가 저의 환경들이나 제가 아마 타고난 것도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겪고 나니까 이게 진짜 어떤 사람들한테도 올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에는 빨리 병원을 가셔서 어쨌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단 두 입 먹었는데. 어느 순간 이 영상이 기억이 딱 나서 내 의지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얘기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원래 새해는 설날부터 시작 아닙니까? 2020년
저는 삼재가 아직 조금 남아가지고 자양분을 쌓는 시기로 저는 2020년을 가져갈 계획이고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래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저랑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